갑자기 창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손님 운동은 되겠습니다. 아, 하지 마. 아, 광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참아야 되는데. 어? 어디 아프세요? 아, 껴버린 건가? 아, 냄새. 아, 창피해 숨어버려야겠다. 카멜레온처럼 주의왕종과 같은 색으로 어? 변하면 어딨지? 조금 덜 창피하지 않을까? 그럼 카멜레온처럼 특이한 동물은 또 뭐가 있을까? 전기를 만드는 전기뱀장어는 어때? 전기뱀장어는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전기를 만드는 물고기인데요. 뿌리 부분에 전기를 만드는 기관이 있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나 사냥을 할 때 650에서 800볼트의 전기를 일으켜 사람을 기절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가 220볼트니까 전기뱀장어가 여러 마리 있으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다.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을 키우는 것처럼 전기뱀장어를 많이 키우면 어떨까? 사냥을 할 때 전기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먹이를 많이 주면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거야. 그런 다음 그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전기를 저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잖아. 우와, 그것도 좋겠다. 근데 전기가 없어도 빛을 내는 곤충이 있잖아. 반딧불이! 빛을 내는 곤충, 반딧불이는 짝을 찾거나 짝짓기를 하기 위해 빛을 내는데요. 3cm 거리에서 0.8룩스의 밝기를 내기 때문에 반딧불이 20마리를 모으면 아주 가까이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밝기가 약해서 스탠드 정도의 불을 밝히려면 반딧불이가 80만 마리나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반딧불이로 스탠드 정도의 불을 밝히려면? 엄청 큰 전구가 필요하겠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안 되겠어. 그럼 반딧불이에 빛을 내는 세포만 따로 모으면 어떨까? 우와, 그럼 되겠다. 그런데 세포만 따로 떼어내도 빛이 들어올까? 글쎄. 창희 박사님, 빛이 들어올까요? 세포는 생명체의 일부라 따로 떼어내면 작동할 수 없겠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빛을 내는 세포에서 단백질 유전자만을 따로 뽑아 식물에 결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니 머지않아 스스로 빛을 내는 가로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의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본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생체 모방이라고 해요. 물총새 부리와 같이 앞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 소음을 줄인 일본의 신칸센 고속철, 거대한 몸집으로 물속을 빠르게 헤엄치는 상어 비늘을 따라 만든 첨단 수영복, 또 미끄러운 유리벽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보고 만든 강력 접착 배치도 생체 모방의 결과물들이죠. 이렇게 생체 모방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어요.